배우 이진욱이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 1년 반 만에 사과했다. 이진욱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SBS에서 열린 드라마 리턴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지난 1년 반 동안 심리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진욱은 그동안 기회가 닿지 않았는데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2016년 7월 여성 A씨는 지인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이진욱을 고소했다. 같은 해 8월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이진욱은 자신을 고소했던 A씨를 무고로 맞고소했고 해당 재판은 진행 중이다. 이진욱은 지난 10일 A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진욱의 사과의 누리꾼들은 TV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보고 싶지 않다. 무죄라고는 하나 인간이 달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1년 넘게 조용하다가 복귀하는 시점에 사과 등의 의견과 마음고생 많았어요. 이제 흥하세요. 무혐의 판정 받았는데 왜 난리? 앞으로 잘해라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연합뉴스.